안녕하세요. 후불제상조 SN라이프입니다. 이제 10월이 지나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됐죠. 햇빛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해서 여행 가기에 정말 딱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은데요. 꼭 해외까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도 알고 보면 정말 예쁘고 좋은 여행지 많잖아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즘 핫한 여행지로 꼽히는 파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파주에 가볼 만한 곳 베스트 5 소개해 드릴게요. 서울에서 차로 약 한두 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파주는 볼거리, 즐길거리가 정말 많은 곳인데요. 먼저 첫 번째 추천 코스는 벽초지 문화수목원입니다. 약 10만 제곱미터의 부지 위에 26개의 테마정원이 있는 벽초지 문화수목원에는 천여종이 넘는 각종 자생 및 희귀, 수생, 외래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여행 가면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인생사진 남기기잖아요. SNS에서 아주 핫한 포토스팟이 바로 우아한 베르사유 궁전을 꼭 닮은 벽초지의 연못가입니다. 가을의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이곳에서 인생샷 한 컷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? 참고로 벽초지 입장료는 성인 9,500원, 청소년과 경로장애인은 7,500원, 어린이는 6,500원입니다. 두 번째 추천 코스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입니다.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출판 단지인 파주에 위치한 만큼 출판사 열린 책들이 설립한 곳인데요.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포르투갈의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이 전시관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광을 끌어들여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해 계절에 따라 관람 시간이 바뀌는 게 큰 특징인데요. 전시 내용도 좋지만 독특한 건물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많아 가족여행뿐만 아니라 데이트 코스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입장료는 성인 7,000원, 학생은 5,000원, 미취학 아동은 무료입니다. 세 번째 추천 코스는 마장호수 흔들다리입니다. 파주의 광탄면에 위치한 마장호수는 원래는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이 됐다가 호수공원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파주의 명소 중 하나인데요. 이곳에는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스릴을 즐길 수 있는 흔들다리가 가장 큰 즐길거리인데요. 호수를 가로지르는 흔들다리를 건너다 보면 발 아래로 호수가 펼쳐지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. 생각만 해도 아찔함이 느껴지는데요. 이런 즐거움과 함께 가을이 찾아온 만큼 알록달록 예쁜 단풍 구경을 하기에 제격인 코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번째 추천 코스는 프로방스 마을입니다. 1996년 프로방스 레스토랑이라는 음식점 한 곳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년 동안 운영되어 온 프로방스 마을은 한국의 작은 유럽 마을과도 같은 곳인데요. 답답하고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아기자기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을 안에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많아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다가 가족,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맛있는 식사나 커피를 즐기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해외에 나가지 못해 해외여행이 그리운 분들이라면 프로방스 마을에서 유럽의 분위기를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 코스는 임진각 곤돌라입니다. 임진각 곤돌라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케이블카는 민통선 구간을 오가는 세계에서 유일한 곤돌라라는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. 약 850m의 길이로 하늘길을 통해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임진강의 반대편으로 건너가 볼 수 있습니다. 또 곤돌라를 타면 장단반도, 북한산, 자유의 다리, 도깨다리, 임진각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어 파주에 간다면 꼭 한번 타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. 다만 아무래도 민간인 통제구역을 방문하는 것이다 보니 곤돌라를 타기 전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해야만 하는데요. 이때 대표자 한 명은 꼭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니 방문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일반 캐빈 왕복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대인인 경우는 11,000원, 소인 9,000원, 경로 우대자 8,000원, 파주 시민 5,500원입니다. 이렇게 오늘은 파주에 가볼 만한 곳 베스트 5를 함께 알아봤는데요. 오늘 알려드린 곳 다섯 곳 외에도 파주에는 정말 구석구석 개성 있는 볼거리, 즐길거리가 많은데요. 가족, 연인, 친구들과 이번 가을 가볍지만 즐겁게 떠날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파주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후불제상조 SN라이프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